정태수 부자는 한국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외국에서 회사를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가 정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유전 개발 회사를 찾아냈는데요. 한국의 체납왕 일가, 에콰도르에서도 10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부자가 도피한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 키토. 이곳에서 정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는 유전 개발 업체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정씨 회사 공시 서류에 남아있는 키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곳 프루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는데요. 이미 6년 전 문을 닫아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회사가 원유 채굴 사업에 실패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에콰도르인 회계사는 회사 채무 탓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Deben impuestos al Estado ecuatoriano, al SDI. 당시 이 회사가 에콰도르 국세청에 내지 않은 세금만 100만 9천 달러입니다. 한화로 11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2013년 6월 7일 회사는 직권 폐쇄 결정됐고 기업 청산은 정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한국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왕으로 불린 정태수 부자가 해외로 도피한 뒤 또 세금을 체납한 겁니다. 정 씨가 유전 개발 업체를 설립하면서 본사로 신고한 곳은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카이만 제도였습니다. 이곳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